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45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40명이고 나머지 5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 환자 발생 현황 추이를 보면 국내 발생 환자 중 88%는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6월 이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의 약 9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박주홍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45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40명이고 나머지 5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6월 10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947명이며 이중 1,017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276명입니다. 오늘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45명, 그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가 40명이며 모두 수도권에서만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 환자 발생 현황 추이를 보면 국내 발생 환자 중 88%는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6월 이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의 약 9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종교 모임, 방문 판매업소, 탁구장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특히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 감염 사례에서 60대 이상 확진자가 약 70%에 달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빠른 전파 속도와 확산으로 인해 접촉자 추적 관리만으로는 전파 속도를 늦추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가 생활화되어야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감염원을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필수적이지 않는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여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은 이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격리 조치나 집합금지 위반 사례 등총 489건, 74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중 258건, 317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1에서 2미터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만 지켜도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다중 이용 시설과 소모임, 어떠한 생활 공간에서도 일상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신가요?